이번엔 담백한 에피소드를 한번 풀어보죠. 이번 이야기는 영상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영상을 시청하기 전 사람에 따라 불쾌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시청에 주의하길 바랍니다. 여기 화질이 좋지 않은 어떤 한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시작한 지 몇 초간 한참을 불안정하게 지직거리던 영상은 이윽고 어떤 방을 비춰줍니다. 방 한가운데는 얼굴에 흰 천을 덮은 사람의 형태를 한 누군가가 뉘어져 있을 뿐. 영상의 노이즈만을 제외한다면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죠. 자, 페이크 다큐멘터리라고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습니까? 페이크 다큐멘터리. 페이크 다큐라 함은 마치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영상을 꾸며서 연출을 해 이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그런 영상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에피소드 10. 내 방. 타이틀이 뜨고도 한참 시신만을 보여줍니다. 오직 정적만이 가득한 이 방 한가운데 누워있는 망자와 영상의 조약한 퀄리티가 어우러져 마치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화의 내용을 직역하자면 일본의 도호쿠 지방의 어떤 마을에서는 저승과 소통할 수 있는 토착신앙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저승과 소통할 수 있는 토착신앙. 마치 오컬트 영화 같은 데서 볼 법한 그런 의식이군요. 이 의식은 오직 구전으로만 전승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방, 내방의 일본어 도금을 해석하자면 레이호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레이호를 촬영한 극히 드문 영상 자료입니다. 내 방이 나의 방이 아니라 내 방을 한다는 것이죠. 내 방을 하는 그 존재는 무엇일까요? 다시 영상 속 화면이 전환됩니다. 유가적으로 추정되는 몇 명의 사람이 이 고인을 둘러싸고 기도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힙니다. 카메라의 상태가 안 좋은지 소리도 계속 끊기며 노이즈가 계속된 화면이 압박감을 더해줍니다. 내방의식, 즉 레이호, 레이오 의식은 고인이 사고 등으로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만 시신의 얼굴을 천으로 가리고 상주의 주도하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레이오 의식. 이 의식은요, 약 7일간 진행이 됩니다. 영상 내용에 들어있는 중간중간 캡처본입니다. 어떤 한 남자가 방으로 들어와 카메라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쳐다보는 듯한 모습이죠. 영상의 내용은 해가 지고 방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오직 상주뿐이라고 합니다. 즉 이분은 상주인 것이죠. 고인 앞에서 한참을 앉아있다가 이따금 카메라를 점검하기도 하는 이 모습. 이 의식을 기록한 자료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영상을 녹화하는 목적이 뭔가 있겠죠. 그리고 이 레이호 의식의 목적이 밝혀집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 아주 충격적이게도 누군가를 저주로 죽여버리기 위해 이 악령을 초대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제사 의식은 넋을 기리기 위해 우리가 하는 그런 제사와는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영상 내에 불길한 나레이션이 나오고 다시 전환된 영상, 정적 속에서 시신이 마치 숨이라도 쉬는 듯 이불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꿈틀거리기까지 한다는 이 영상. 아침에 왔는지 다시 밝아진 방,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시신은 미동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상 내에서 창문이 흔들리는 것 같은 우당탕 하는 소리가 이내 들리더니 갑자기 시신의 얼굴을 덮고 있던 천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영상에 나오는 자막은 이렇습니다. 의식이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상주는 내방자에게 끌려간다고 합니다. 이윽고 다시 방을 찾은 상주. 시신의 얼굴을 가려져 있던 천이 벗겨진 것을 잠시 지켜보더니 화면에 잡히지 않는 창문을 닫습니다. 아까 어떤 변화가 있기 전에 창문이 우당탕 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했었죠. 카메라의 앵글에 비추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나 봅니다. 상주가 시신을 가리고 있던 천이 벗겨진 것을 보고 창문이 열려있던 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닫는 소리로 영상의 내용이 나왔을 이것을 미루어 봤을 때 창문이 열리는 소리였다고 유추할 수 있겠죠. 다시 천을 덮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다시 확인합니다. 상주의 침착한 태도는 의식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듯 합니다. 상주는 다시 방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모습이 영상에 송출이 됩니다. 무언가 가리고 있던 천이 안에서 어떤 검은색인지 빨간색인지 모를 어떤 액체가 번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시커멓게, 빨갛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시커멓게 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위에 있는 움짤은 배속을 상당히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연출이 된 것이고요. 실제로는 아주 천천히 무언가에 잠식당하는 듯 물들어버리고 있는 이 천의 모습. 다시 영상에는 자막으로 내방이라는 자막이 뜹니다. 밤이 찾아온 듯 다시 어두워진 가운데 방을 찾은 상주. 시신의 얼굴을 덮은 천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만히 있다 한마디 내뱉습니다. 이제 오겠군. 이라고 말이죠. 다 그만 꺼야 될 것 같은데요. 사진 중간에 흰색으로 나오니까. 한참을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촬영 중이었다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난 것 같아 카메라를 뽑아들고 시신을 가까이서 찍기 시작합니다. 카메라를 들이댄 상태로 천을 벗겨 그 밑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상주. 굉장히 혐오스러운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캡처본에는 그 모습을 감췄죠. 동영상 내에는 검열이 없으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튼 화질이 좀 열악해서 자세히는 보이지 않지만 대충 설명하자면 시커멓게 물든 얼굴이 뭉개졌거나 구멍이 뚫리기라도 한 듯 이목구비를 전혀 확인할 수가 없는 아주 혐오스러운 상태의 모습이 비춰진다고 합니다. 그 끔찍한 모습에도 상주는 숨을 몰아쉬고 공포에 질렸는지 뒷걸음질 치기 시작합니다. 황급히 방을 빠져나가지만 어느새 복도 양끝에는 알 수 없는 존재들이 실루엣이 보입니다. 상주는 공포에 질려 거의 흐느끼기까지 합니다. 그의 반응으로 보아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겁에 질린 상주는 허겁지겁 도망쳐 어느 벽장 안으로 숨습니다. 그렇게 숨어있던 상주. 하지만 어둠의 정적 속에 결국 그 압박감을 참지 못했는지 문을 조금씩 열며 바깥을 확인합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건 몸을 좌우로 느리게 흔들며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는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상주의 비명과 함께 영상은 급작스럽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영상 내에 이런 자막이 뜹니다. 이 의식에 대한 정보는 마을 밖으로 유출이 금지되어 있다 라고 말이죠. 다시 돌아와서 내 방. 영상의 촬영자는 누굴 저주하기 위해 의식을 버렸을까요? 그리고 의식은 성공한 것일까요? 영상의 마지막 존재는 내방자일까요? 아니면 의식을 기록하고 있는 상주를 막기 위해 온 다른 마을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의식을 촬영하는 상주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수한 의문만을 남긴 채 이 영상만이 유튜브 영상에 남아있습니다. 볼까요?
와. 이 채널에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입수돼 있나 봐요. 다 페이크 다크 채널이에요. 다음 미스테리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거 지나면 나와요. 좀 길 수도 있어요, 근데. 홍천강이 나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 볼까? 말까? 이거 하나 어디다 끊으면 되죠. 그알 노숙녀 노숙녀 노숙소녀의 3일 이거 뭐가 제일 재밌어요? 좀 셋 다 도찐 게 찐인 것 같아요. 셋 다 도찐 게 찐. 인생을 훔친 여자의 비밀. 요게 영화 화차라는 영화 김민희 님 나오는 그 원작, 그러니까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제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바로 화차거든요. 화차가 당시 영화 나왔을 때는 그렇게 막 크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근데 영화 유튜버들 사이에서 숨겨진 명작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게 바로 화차라는 영화거든요. 저도 요약본으로 이제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모티브로 만들었던 영화라고 합니다. 볼게요. 여기 어떤 한 동네 주민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 머리도 항상 이렇게 고급스럽게 늘어뜨리고 배우 같아요. 꼭 탤런트 같더라고. 에이, 이뻐요 이뻐. 어떤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동네 주민의 증언. 그녀는 아주 화려한 이력에 예쁘장한 외모를 가지고 명문대 남자와 결혼 예정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액의 보험금을 타게 된 김은혜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을 받으러 보험회사에 갔을 때 김은혜 씨 뒤로 강력계 형사들이 나타납니다. 당시 보험회사 폐쇄회로 CCTV 화면입니다. 2010년 9월 10일 잠깐만요. 지금 누구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조수현 씨 앉아보세요. 그런데 뜻밖의 이름을 대는 형사들. 저 조수현 아니거든요? 저는 김은혜예요. 강력히 부인하는 여자 조수연이라는 이름은 바로 죽은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보험을 들었던 여자의 이름이 바로 조수연이었죠.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보험회사 내부에서는 1시간 정도의 실랑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출동한 형사들도 다 같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녀는 완강히 본인을 조수연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부인을 했죠. 아, 나중에 얘기합시다. 아, 놓으세요. 뭐예요 지금?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K보험 조사과 팀장 박근우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정말 무섭더라고요. 웬만하면 경찰들이 사실은 진짜 강력반 한 팀이 가서 덮쳤는데도 아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됐구나, 걸리게 됐구나 하면서 고개를 떨군다든지 어떤 창피한 내색이라든지 죄송하다고 운다든지 하는데 전 정말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녀 이름은 조수연이었습니다. 조수연은 죽었는데요. 죽은 줄 알았던 조수연이라는 여자가 자신의 보험금을 타러 보험회사에 오게 된 일이죠. 그리고 보통 사망신고가 될 때는 시신이 있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조수연이라는 여자가 죽게 됐고 진짜 조수연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보험금을 타기 위해 보험회사로 갔을 때 정말로 죽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당시 병원 관계자는 조수연의 얼굴을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닌 같이 왔던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과 일치하는 보험금을 타러 온 사람. 어리게 보이고 40대가 30대 초반, 20대 후반으로 굉장히 예쁘고 외모가 용모단정했어요. 굉장히 동안이었죠. 40대에 애도 있었던 여자 조수연. 그녀는 죽은 여자 김은혜 이름을 사용하고 자기가 죽은 사람인 척했던 것이었습니다. 추리탐정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의 보험 총 24억 원을 들여놨습니다. 보험 관련으로 월 내는 돈만 300만 원에 달했죠. 하지만 적고 나서 사인펜에 있는 걸 닫고 줬다고 합니다. 어떤 사인을 할 때 말이죠. 그 정도의 치밀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사인을 하고 나서 사인펜에 묻어있던 지문마저 닦는 치밀함. 하지만 그녀는 실수로 자신의 사인을 적은 것에 덜미가 잡히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필적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폐쇄회로 TV 화면을 돌렸죠. 접수를 받은 직원들에게 이 사람이 이 사람 맞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타러 자신이 오는 대담함까지. 김은혜는 죽자마자 바로 장례를 건너뛰고 화장 처리를 한 조수연. 폐지 줍는 할머니를 죽은 김은혜의 어머니라고 속입니다. 화장터의 관계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전반적인 외상이 있거나 냄새가 나거나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고서는 이 대부분 유가족의 진술에 의거해서 다 떼주거든요. 특이점이 없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유가족의 진술에 의해 사망신고서를 떼주고 화장처리를 하게 됩니다.
잡힌 조수현은 땡땡 사이트에서 김은혜를 만났다고 합니다. 김은혜의 지인. 옛날 저 산골에 아무것도 모르는 순박한 애들, 되게 순수한 시골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쉼터에서 사는 26살 그녀 이름은 김은혜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진술로는 평소 매우 착했으며 범인이었던 조수연이 유치원에 취직시켜준다고 하고 데려갔던 것이었죠. 아, 고맙습니다. 부산 가서 돈 많이 벌어서 꼭 은혜 갚을게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연고도 없는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친절을 베풀지? 뭐가 여자가 좀 번지르르하고 그랬거든요. 혹시 술집이나 사창가 같은데 판 게 아닐까 그런 염려를 제가 했었거든요. 나중에 걱정했던 이 지인은 김은혜를 찾아봤지만 김은혜가 근무하고 있었던 어린이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진술 녹화한 폐쇄로 CCTV에 조수연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안 죽였어요. 제가 괜찮겠느냐고 술 취했나 싶어가지고. 괜찮니? 은혜야 괜찮니? 하니까 처음에 괜찮다고 그랬다고요. 은혜는 꿈에 부풀어서 갔었죠. 근데 그렇게 쉼터에서 떠난 지 24시간도 안 돼서 죽는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조수연은 인터넷 쪽지를 통해 쉼터 목사에게 이런 내용의 쪽지를 보냅니다. 전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조수연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저도 참 어렵게 산 경험이 있었거든요.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게 꼭 해드릴게요. 라고 말이죠. 정말 놀랍게도 김은혜는 조수연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해서 쉼터 목사님에게 200만 원을 뜯어냅니다. 자신의 돈을 들고 튀었다라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800만 원 들었다고 해서 내 딸인데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얘기했죠. 어디로 도망갔냐고. 200만원 가지고 어디 갔냐고 말이죠.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요. 처음부터 그 여자가 연고지 없는 사람의 쉼터 시설들의 사람들을 노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사악한 여자예요. 조수연은 김은혜가 병원에 올 때까지 살아있었다고 했지만 응급실 기록지에는 이미 사망한 지 한참 지나서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경찰들은 조수연에 대해 꽤나 디테일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일자별 조수연의 인터넷 검색 단어를 알게 됐습니다.
조수현이 사건 당일 전후를 기점으로 검색한 단어들입니다. 김은혜가 죽은 이후 메소밀, 이는 농약의 주성분입니다. 김은혜가 죽은 이후에 메소밀을 검색한 적이 한 차례도 없다라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경찰들은 추궁했습니다. 조수현은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그것을 생각해서 검색한 것이라며 시치미를 떼고요.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공정식 교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게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수현, 그녀는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부검 위에는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죽어서 도착하면 부검 위에는 알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물증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그저 정황 증거만 장뜩이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시체조차 화장되어서 증거가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사건이 있은 지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잡혔기 때문에 CCTV도 자동차에도 단서는 단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녀의 재판 2심 판결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망 원인이 타살일 가능성이 제법 높은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그 외에 자연사 또는 자살일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녀. 하지만 2심에서 살인은 입증될 수 없어서 무죄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사체 유기만 해서 징역 5년으로 뒤집어진 이 사건. 부모는 가정 형편 때문에 쉼터에 보내게 된 것을 매우 슬퍼합니다. 자식을, 내 자식을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살겠냐는 말이야. 다시 피해자의 땡땡 가능성 유무. 피해자의 살자 가능성 유무. 여성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사실,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고통,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수면 중 가위 눌리는 일도 잦았다. 다른 사망 가능성의 이유를 2심 판결문 중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묻고 있었던, 아니네요. 예. 여기 노숙자 쉼터 사회복지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울증이라였다면 정신과라도 가서 항우울제라도 놓고 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우울증이 있다고 보여진 것은 2년 전의 이야기고 오히려 밝아져서 그 후로 우울증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김은혜 씨가 생활했던 쉼터의 생활복지사, 사회복지사가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본 바로 김은혜 씨 생활을 봐서는 절대 살자 생각을 아마 안 가졌을 거예요. 휴대전화에 남긴 자료라든지 친구하고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분은 절대 그런 선택을 할 뿐이 아니라고요. 신체만 부검해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 핸드폰 문자 내역이라든지 주변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심리도 부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김은혜에 대한 심리 부검을 해본다면 사망 전의 행동들을 보면 오히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에 들떠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친구와 나눈 문자 내역을 보면 감사할 날이 오면 좋겠다고 하고 그런 내용들이 좀 남아있었거든요. 이로 인해 전 절대 김은혜 씨는 그런 끔찍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녀의 과체중도 심근경색으로 죽을 확률은 1%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사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죠. 시신 없는 살인사건은 그야말로 미제입니다. 그러나 물증은 없죠. 그저 정황뿐인 사건. 신토의 사람들이 죽은 김은의 유골이 뿌려진 바다에서 한없이 목 놓아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바로 영화 화차라는 영화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화차랑 비슷하다고 해서 그냥 적어놓은 것 같아요. 모티브로 만든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예. 화차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원작이. 화차는 소설이 원작이라고 합니다. 예. 그저 그런 것처럼 각색을 했겠죠. 네. 그래요. 야, 근데 진짜 참 주도면밀한데 완벽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전 이 사인에서 해봅니다. 이 필적을 보고 수사가 들어갔거든요. 야, 정말 사인을 했던 사인펜에 내 지문이 남아있는 것마저도 쓱싹쓱싹 옷깃으로 지우는 그녀의 주도면밀하고 치밀한 이 행각들이 굉장히 소름이 돋는데 결국은 저런 부분에서 구멍이 나서 완벽 범죄를 저지르지 못했네요. 근데 너무나도 의심이 가긴 했어요. 예, 쉼터에서 김은혜라는 사람을 픽업해서 죽였겠죠. 죽이고 나서 이제 빠르게 화장 처리를 하고 내가 가족이다, 내가 보호자다라고 하면서 예, 그래서 시체를 완전히 소각을 해버린 상태. 하지만 그녀의 이름으로 걸려져 있던 매달 300만원씩 나가고 있던 생명보험, 이야 정말 골 때리네. 진짜 골 때리네. 몇 억이었죠? 23억? 아, 총 24억원 사망시 24억원 너무 욕심이 과했다. 사람 하나 죽이면은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건지. 더 웃긴 거는 증거가 없으니까 법은 무조건 증거만으로 사람을 다루니까. 야, 이런 일이 있네요. 진짜 미쳤다. 어쩜 별이 별짓을 다 했네.